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노션에다가 제가 또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올릴 겁니다. 잠깐만, 5월 20. 물론 취약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많은데, 야, 왜안 가냐? 아닌데? 이따 편집하는데 더 시간 걸리겠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냐? 잠시만요. 복사가 안 되지? 여보세요? 왜 올라가질 않아? 잘못했니 내가? 어? 데이터가 올라가질 않네요? 제가 줌에다가 바로 줄게요. 올렸다. 드래그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드릴게요. 네.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FS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HFS라고 하는 도구를 여기다 직접적으로 어제처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2.3.b 버전이야.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SS 얼로우를, 아파치 얼로우, 그 방화벽 쪽 얼로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동안에 얘가 자꾸 이제 업데이트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봐. 업데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2.3.b라고 그대로 나와야 돼요. B라고 업데이트하면 M이라고 뜨던지 아니면 2.3이라고 그냥 나와요. 요거 전번 기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취약점이 없어지죠. 취약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격하려고 하면 얘가 취약점이 없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2.3.B. 2.3.B. 자, 그러면 이제 HFS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간단한 그 파일 서버예요. 어제 저희가 그 파이썬으로 구축했던 그 간단한 그 파일 서버들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거 비슷하고, 우리가 뭐 파일들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HFS를 뭐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면 얘는 HFS.ex 파일을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하면은 이제 원격에서 요 IP 있잖아요. 요 IP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 IP가 윈도우즈 현재 공격할 그 웹서버 IP이기 때문에 192.168.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뒤에 뭐 1이나 25 잡히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잡히신 분들은 메뉴에서 이 IP를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하시는데, 아마 요거 하나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대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칼리 리눅스 쪽에서 접근이 가능해야죠. 공격자 쪽에서는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그 IP이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에서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여시고요. 네, 파이어폭스를 여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192.168. 그 HFS 있잖아요. 네, 요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접근이 돼요. 어떤 용도로 쓰는 웹서버인지 아시겠죠? 대충. 누군가한테 내가 파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뭔가 공유하고 싶어.
그래서 공유하고 싶은 것만 여기다가 올리고 칼리 리눅스는 아니면 다른데 원격에서 이제 뭐 친구가 이렇게 파일들 뭐 다운로드 받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 하면은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세이브가 되죠. 그것이 이제 심플한 웹 서버의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시나요?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개발자가 자기네들 내부망에다가 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이제 저쪽 외부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실수로 이것들을 방화벽을 열어가지고 80포트를 열었더니 방화벽이 우연치 않게 80포트가 또 열렸어. 그래서 이게 외부에 노출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아니면은 뭐 호스트 OS에서든 상관없이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exploitDB 배웠죠? exploitD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exploitD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침투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보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저희가 이 HFS가 이제 80포트로 열려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봤더니 HFS의 버전 정보가 현재 2.3.B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자라고 했을 때 이 공격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대 그것들을 확인을 할 때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여기서 HF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최신 취약점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취약점이고 하지만은 지금 실습하기에 되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기스택이나 뭐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HF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2014년도에 보면은 HFS에서 리모트 커맨드 에스큐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RC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RC 취약점. 이 RC 취약점이라고 하는 사례들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원격에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RC 취약점은 여러분들 앞에서 안 배우셨죠? 그렇죠?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웠죠. 근데 이제 RC 취약점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사실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기 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그4j 취약점이라고 있었어요. 작년에 로그4j 취약점 12월 한 초 정도에 나왔어요. 네, 초 정도에 나왔는데 이 로그4j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RC 취약점이었어요. 원격에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 그래서 이 로그4j 취약점은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어느 정도였냐면 12월 달에 발생을 하고 난 뒤에 12월 달 동안에 정말로 보안 담당자하고 보안 관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야근을 했죠. 집에를 못 갔어. 왜냐면 그만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범위도 이 로그4j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바를 사용하는 뭐 자바 계열에 사용하는 그런 로그 쪽을 쌓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범위가 굉장히 컸다. 이제까지 제가 본 취약점에서 굉장히 큰 것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취약점이었어요. 사실은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리모트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모이킹을 하던 치매사고 분석을 하던 이런 공격 패턴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exploitDB라 이런 데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얘가 공격을 하는가 이제 좀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코드가 있어요. 공격 코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시면 뭐냐면은 얘는 현재 윈도우즈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시어너로 분명히 뭐 시어너나 C++로 이제 제작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야.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시어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분석해 가지고 얘가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 부분에 현재 검색하는 부분
이게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스코드 부분 하나예요. 검색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얘가 이러한 입력과 검증을 해줬던 거야. 입력과 검증이라는 것은 SQL 인젝션이든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든 다 입력과 검증이죠. 거의 취약점들은 거의 다 입력과 검증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증을 해줬는데 뭔가 우회기법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회기법. 어떤 식으로 이제 우회기법이 발생했냐? 서치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제 여러분들이 SQL 인젝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치라고 하는 파라미터 입력과 검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회기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서치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뭐 HFS라는 것을 공유했어. 나는 H를 해가지고 뭐 찾고 싶어. 그러면 고 하면은 이제 H라고 해당되는 것들이 찾아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서치라는 것이 H가 이렇게 찍히죠.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 이거를 담당하는 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취약점이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공격 코드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죠?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 00이라고 하는 것들은 널 바이트예요, 널. 예, 널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공격들로 왜 많이 이렇게 쓰이냐면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료를 나타내는 예, 이런 형태의 이제 널 바이트 형식인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공격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입력과 검증을 해주지 않으면은 뒤에 이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 코드까지 다 들고 와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입력과 검증이 되어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위쪽에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공격 코드를 서치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널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그런데 윈도우즈 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CMD가 갑자기 이렇게 떠. 그쵸? CMD가 뜨죠? 4개가 뜹니다, 4개. CMD가 4개 떠요. 자, 공격자가 여기에서 CMD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다 닫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공격해 한번 해볼까요? 다시 공격해 보시면은 윈도우즈 7 보면은 CMD가 동작하고 있어. 이게 바로 RC 취약점입니다. 공격자가 현재 윈도우즈 7을 CMD 창을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노트북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 이거 프로그램 다 공유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공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 노트북 하고 있는데 갑자기 CMD 창이 따따닥 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따따닥 떠.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럼 뒤쪽에다가 한번 보시면 여기 CMD라고 되어 있는 거를 CMD로 하지 않고 이제 노트패드라고 이렇게 아까 했던 공격 코드와 똑같습니다. 아까 공격 코드인데 CMD 대신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한번 이렇게 시켜 보시면은 윈도우즈 7에 노트패드가 뜨죠. 뜨시나요? 뜨죠? 뜨죠. 이게 바로 제어하는 겁니다. 예, 노트패드가 뜨죠. 다른 분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증상들이 이제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HFS에서 지원되는 이제 명령어 형태예요. 얘가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한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 이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exe 파일을 역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역으로 분석해서, C언어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컴파일, 예, C언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C언어로 역으로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역공학 분석, 리버스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공학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을 할때 제가 그저께인가 잠깐 이야기했죠. 역공학 분석, 리버싱 분석이란 것을 할줄 알아야 한다. 모이킹 쪽 파트로 특히 오시려면은 리버싱 분석은 거의 필수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악성 코드 분석하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필수이고, 예, 요거는 이제 계속 역공학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는 EX 파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여부를 이제 분석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역공학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때는 역공학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이런 형태들, 공격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명령어를 내리시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여기다가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배웠던 그 메타스플로이트 요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 코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플로이트 DB 쪽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게 메타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메타스플로이트라고 뜨는 것들이 있죠. 메타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뜨잖아. 요게 뭔 말이냐면은 이 공격 코드가 이 메타스플로이트 용이다. 한마디로 루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스크립트 공격 코드이다라고 해가지고 클릭하면 이제 소스 코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 다 있어요. 어차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제 공격 코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치를 했죠. 메타스플로이트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MSF 콘솔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도 msf 콘솔로 들어가셔서 관리해서 이제 HFS 취약점이 공격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했기 때문에 서치 HFS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치해요. 어제는 저희가 바로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유주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이제 서치입니다. 명령 무조건. 그래서 서치를 통해서 해당 공격 코드들이 있냐 검색하는 거죠. HFS 취약점은 HFS, 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SQLI, 뭐 SQL 인젝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거나 뭐 파일 업로드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가지 공격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earch HFS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하면 이 아래쪽에 1번 쪽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HFS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 다른 거고요. 얘도 뭐 비슷한 취약점인 것 같은데 RC 취약점은 아니죠. 커맨드 익스켓 이 취약점이고. 그러면 어제 사용하는 것 방법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요것 원래는 이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원래는 저희가 사용할 때 지금은 이렇게 유주 1번, 2번 사용해도 된게 유주 1이라고 사용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아니면 여기 써 있죠. 유주 exploit HTTP 아니 Windows HTTP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좋죠. 유주 1번. 그래서 유주 1번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아, 좋아졌어. 또 좋아졌어. 그래서 유주 1번 하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뜨죠. 여기까지 뜨는가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어제 저희가 서치하고 유주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쇼 했죠, 쇼. 쇼 옵션즈. 이게 메타스플로이트 명령어 다 동일합니다. 검색하고 공격 코드를 검색하고 내가 사용할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입력을 할 것인가 보이는 것은 쇼 옵션즈.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쇼 옵션즈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죠. 어제 뭐라고 했죠? 리퀴어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S라고 되어 있으면 꼭 채워야 한다고. 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채울 필요는 없다. 근데 선택사항이다. S로 되어 있는 건꼭 채워야 한다. 이야기 들었죠. 나머지는 이제 옵션들을 뭐 채울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채울 것이고. 그럼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윈도우즈라고, 윈도우즈에 지금 HFS가 이 IP로 돼 있잖아. 여기로 공격할 거잖아. 그죠? 자, 공격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EXE를 배포했던 사례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L호스트로 해가지고 이 공격자 중심으로 만들었죠. 악성 코드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악성 코드를 건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요번 공격은 공격자가 현재 봤을 때이 인프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대역이 있으니까 80포트가 현재 열려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FS를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가 있죠. 80포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0포트를 다이렉트로 우리가 R 호스트, 한마디로 리모트 호스트야.
리모트, 원격이 R 호스트예요. 그리고 R 포트는 당연히 이제 80 포트로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얘가 80 포트죠. 그렇죠? 뒤에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은 80 포트에 뭐가 사용하고 있다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8080 이렇게 맞춰줘요. 거기에 맞춰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하냐면은 80 포트 대상으로 우리가 HFS를 공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격이 당하면은 우리는 어제는 사용자가 직접 악성 코드를 감염되는 것을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얘는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야.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HFS한테 공격자가 야 너 내가 현재 여기 있다가 리스닝을 하나 하고 있을 거야. 리스닝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역으로 접속을 해.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공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RC 취약점인 겁니다. 왜? 시스템 명령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가 악성 코드를 감염 이렇게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알아서 여기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실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관여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 있으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버린 거지 자기는. 근데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이제 원리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뒤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서 R 호스트가 지금 현재 비어 있죠. 그래서 set R host까지 합니다. 이게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탭을 잘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set R host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까지 치고 그냥 입력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set RH까지 치고 탭을 치시면은 여기에서 맞는 옵션이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선택이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트라고 어떤 것은 R 호스트라고 돼 있고 어떤 건 R 호스트까지 돼 있어요. 요거는 해당 공격 코드가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대역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형태면 S가 붙고요. 단일 IP에서만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S가 붙지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192.168. 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줄 겁니다. 요것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죠. 여러분들 거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포트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80으로 맞춰져 있다. 기본으로 바꿀 필요 없죠. 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예,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고 기다리세요. 다른 작업을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면 이제 공격이 성공이 이제 될 건데, 하기 전에 그냥 공격하고 성공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얘가 어떤 공격 형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침해사고 분석 관점으로 같이 분석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시스몬을 이미 깔아놨죠. 이게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은 후에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 네, 후에 분석하면 되고 시스몬을 나중에 분석하게 될 거예요. 시스몬을 분석하게 될 것이고, 자 우선 이제 패킷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자, 패킷 분석은 원래는 이제 윈 당하는 쪽에다가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패킷 분석을 하면은 좋은데, 그냥 칼리 리눅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를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터미널을 뭐 윈도우즈 터미널 있잖아요. 이걸 하나 더 여세요. 하나 더 여시든지 아니면 탭으로 여시든지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해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명령어 잘 보이시죠? 수도 와이어샤크. 저번에 수도 와이어샤크 했죠? 패킷 분석하는 거. 네, 그래서 수도 와이어샤크라고 해서 패킷 분석을 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칼리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네, 실행을 시키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행이 볼 수 있고 01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ETH 0 쪽을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저희가 캡처를 할 겁니다. 이거 했었죠. 네트워크 와이샤크를 캡처를 누른 상태에서 야 이거 마우스
잠깐만. 여기까지 이태치 0을 이제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여기서 캡처를 하세요. 예, 캡처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뜨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콘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이 와이셔크 죽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어디로 넘어오냐. 여기 있죠. 아까 set r host의 메타스플로이트까지 저희가 설정을 해줬죠. 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설정이 되면은 exploit 공격을 하는 거죠. 예, exploit 공격을 누르세요. 예, 이렇게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격들이 나가는데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느려져요. 예, 느립니다. 근데 sending stage까지 이제 나오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 세션 디나이나 세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격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와이어샤크도 현재 요거 닫지 마시고, 와이어샤크도 이제 공격이 들어갔는데 얘도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들을 좀 쌓을게요. 다 될 때까지. 그리고 윈도우즈 7 이 쌓는 동안에 얘는 칼리는 놔두시고, 쌓는 동안에 윈도우즈 7 환경에서 HFS를 보면은 이렇게 공격 코드가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면은 제대로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이 공격 코드 HFS에 이게 제대로 안 보이면은, 그리고 2.3.b 확인하세요. 만약에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이 공격이 된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뭐 심심하면 엔터 몇 번 눌러 주시면 되는데 아직 예, 이게 갑자기 느려요. 예, 느립니다.